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갑자기 폭풍우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전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이 폭풍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갑작스러운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갑작스런 폭풍우처럼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갑자기 어둡고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 무덤을 방문했으나 대신 빈 무덤을 발견하고 매우 놀랍니다.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폭풍 속에서 마주치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특히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닌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의 마음은 혼란과 불안, 그리고 아마도 실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들이 찾던 것은 사랑하는 스승의 마지막 안식처였으나 대신 발견한 것은 예상치 못한 빈 공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은 극적인 반전을 가져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물으며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관점에 대한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대와 이해를 기반으로 사물을 찾고 때로는 실제로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또한 천사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위로나 가르침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언과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중심임을 강조합니다. 여인들은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기억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신적 활동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와 성숙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 중 일부는 이 이야기를 헛된 소리로 여겼지만 베드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무덤을 확인하러 갑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믿음이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탐구와 확인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무덤에서 본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이 놀라움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소문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신앙의 다양한 단계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의 혼란과 불안, 천사의 말씀에 대한 놀라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의 깨달음, 그리고 베드로의 적극적인 탐구와 확인.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순간들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약속을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보의 수동적 수용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탐구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에서 이를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과거의 대화나 교훈을 떠올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행동에 깊은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깊은 변화를 일으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을 때 먼저는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자 그들의 심정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으로 남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행동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핵심 요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를 제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단순한 목격자를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신앙은 단순한 믿음에서 확신으로, 불안에서 평화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점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활기를 불어넣고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묵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동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합시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그들의 마음은 슬픔과 혼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을 뛰어넘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분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에서 저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다는 엄청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믿음은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여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나 당시의 문화적 제약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여성의 증언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이러한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이 경험한 진실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함을 가르칩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용기를 주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모범을 따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 앞장설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슬픔을 넘어서는 믿음의 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 각자에게도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여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결정과 행동, 심지어 우리의 생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에만 의존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결단과 적용은 무엇이 될까요? 첫째,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자원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삶에 투자함으로써 실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적용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 필요한 용기와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매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두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빛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눈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얼마나 확고하고 신실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계시며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대와 같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도전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고 우리의 결정과 행동의 지혜와 방향을 주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희망을 잊지 않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